저희는 특별하게 박근혜 정권 심판, 민주주의 수호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촛불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촛불을 들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뤄야 될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로 국정원이 국기를 물러나고 우리 헌정 질서를 분란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 시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양천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던 통합진보당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양천 구민들을 믿고 통합진보당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변호하다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찬 이 상황에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양천 구민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동체적 삶을 살기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양천구 예비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 내란 음모 조작, 정당 강제이산 시도 이런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당 해산으로 출마 자체를 봉사하려는 정권에 맞서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박근혜 독재의 실상을 분노하고 진보당 강제이산의 부당성과 반민주성을 낱낱이 알려낼 것입니다. 오로지 양천 국민을 믿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박근혜 독재에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승리하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선거, 국민이 이기는 선거, 진보 정치가 꽃피는 선거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일 통합진보당 양천구 출마자 운동. 제3급 4선거구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장우식입니다. 2002년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민주노동당의 외침은 오늘에 이르러 국민적 복지 개념이 되었습니다. 2010년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은 야권연대의 밑천이 되어 이명박 독재 정권에 맞선 야권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민생복지 정강정책을 새누리당 민주당에서도 뺏겨갔음을 친일수구 언론 조선일보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 이제 와서 박근혜 정권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을 위헌이라며 반역이라며 해산하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겐 민생이 위헌입니까? 민생이 살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만들겠다는 통합진보당이 왜 헌법 위반입니까? 그런 주장이 위헌이고 반역입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지 말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 양천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골목골목 누비며 바닥을 빡빡 끼면서 살려내고자 한 민생복지, 양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를, 민생복지를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를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를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라 기대하십니까?
지하철 한번 제대로 안 타고 만원 버스도 안 타보는 사람들이 서민의 고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만 기다리면서 구의원, 시의원 뽑는데 수천만 원씩 드리는, 그래서 결국에 당선이 되고 나면 본전 생각하고 비리 저지르는 그 수많았던 정치인들에게 다시는 속고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돈벌이하고 다시 시민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양천에 복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서민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새정치, 진짜 지방자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 목동 목 2, 3, 4, 5동 시의원 예비후보 정욱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지방선거 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지금 계속해서 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의 재앙을 부르게 될 우리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양천구 주민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사선거구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묻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려는지 그런 걸 자세히 봐주시고 함께 저희 선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심판, 테는 그들 때까지 우리 촛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양천 구민 여러분들 꼭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의 길을 마침내 하자!